70억 갚으라더니 70억짜리 소장을 갖고 오셨네. 뻘짓하지 말고 70억 얘기나 하지. 하고 있잖아요, 70억 얘기. 끝내 돈 갚을 생각이 없나 본데. 갚으려고 이러는 겁니다. 내가 승소해서 70억 지급 판결 나오면 계산 끝나잖아. 소장은 이미 접수했고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당신의 손해배상 재판보단 현행범 체포가 먼저 올 거야. 원고, 청구액이 70억 맞습니까? 실질적인 진료비 외에 피고의 협박으로 수임하지 못한 사건 수익, 아이가 교육받을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한 만회비용, 또 피고가 원고를 협박 및 스토킹하면서 원고가 느꼈던 불안감 및 그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던 점, 그 외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모든 손실의 최대치를 위자료로 산정했습니다. 원고, 갑체 1호증부터 갑체 3호증까지 제출하셨네요. 네, 다음 갑체 2호입니다. 왜?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와 다른 영상입니까? 갑체 2호증으로 제출한 집앞 CCTV 영상과 관련된 영상으로 반드시 증거조사가 필요한 영상입니다. 3월 20일에 있었던 해안마을 주민 박재문 씨 사망 사건의 진범이 담긴 사고 현장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제 남편의 죽음을 조사하던 중 확인한 것이며 피고가 원고의 가족에게 가하는 폭력의 원인이 되는 증거이기 때문에 본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피고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